네, 우리나라에서 탈모로 고민하는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전체 인구의 20%, 그러니까 한 1000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탈모는 주로 중년 남성의 문제였는데 최근엔 청소년 탈모도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이 급속히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모 약품과 제품, 비싸기도 하지만 효과와 부작용 면에서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돈 안 들이고 효과적인 탈모 관리법은 없을까요? 혈액과 림프 그리고 운동의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하는 분 모셨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호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그런데 이 탈모는 왜 생기는 겁니까? 우리가 잔디를 생각해보면 잔디가 왜 잘 죽습니까? 라는 얘기와 같은 질문이 될 건데요. 잔디가 죽는 이유는 씨앗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밭이 좋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씨앗은 모발이 될 거고요. 그 밭이 두피가 되는 것이고 혈액이 바로 씨앗이 클 수 있는 영양분이 되겠는데요. 이 영양분이 적게 가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밭이 상황이 안 좋다. 이 조직과 세포는 하수구가 있습니다. 림프관이라고 합니다. 이 림프의 하나의 세관이 뭔가 오염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 집이 세포라면 하수도관이 이렇게 다 모여서 큰 하수구가 나오겠죠. 큰 하수도관에 찌꺼기들이 많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세포가 찌꺼기가 더 많아지겠죠. 림프 오염으로 인해서. 세포의 찌꺼기가 많으면은 세포 자체가 노화가 시작되고 기능을 못한다.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세포에 괴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통상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유전적 요인이 크다 또는 호르몬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좀 알고 있거든요. 호르몬의 원인은 남성 호르몬. 아니죠? 남성 호르몬이죠. 이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대사가 됩니다. 그 DHT가 원형 공격하게 되면 탈모가 일어나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호르몬 원인이고요. 근데 이 DHT가 혈류가 적어지는 곳으로 가게 돼요. 순환이 적은 곳으로 가는 쪽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럼 호르몬 요인이라는 것도 사실상 혈류가 부족한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 과정 중에 생기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유전은 또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좀 대머리에 기질이 있는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그걸 받으면 결국 두피도 림프가 오염된 상황을 좀 받을 수가 있고 혈관도 혈류순환이 떨어졌던 할아버지나 아버지였기 때문에 자기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혈관 크기가 작은 거죠. 개수가 작다든지. 혈류의 문제, 그리고 림프의 문제.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왜 머리 쪽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드는 겁니까? 두피가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중력의 힘에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되죠. 순환이 돼야지 머리까지 피가 가는데 우리가 행동 반경이 나이 들면서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두피로 가는 혈류순환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느 임계점에 달했었을 때는 모낭에서 세포에 영양 공급이 굉장히 적어져서 괴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탈모가 와도 이게 이쪽 정수리나 앞쪽으로는 이제 빠지는데 옆에와 뒤는 좀 괜찮지 않습니까? 같이 이제 혈류가 안 돌면은 다 같이 빠져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근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육은 엔진이거든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곳은 피가 많이 갈 수밖에 없고요. 두피 쪽에 어디에 근육이 있냐 하면 음식을 먹을 때 씹는 측두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근육, 후두근이라고 합니다. 고개를 젖힐 때, 그리고 앞으로 볼 때 고개 관절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하고 이쪽 부분은 근육이 있기 때문에 이 위에 피로 바로 올려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위는 정수리, 앞머리부터 정수리 부분은 근육이 없습니다. 이쪽 근육이 없기 때문에 결국 뭐 피부로 보내주는 공급원이 약해지는 거죠. 림프가 오염되는 것은 살면서 그냥 당연히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최근 들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까? 탄수화물에도 인공감미를 넣는다든지 착향제 아니면 착색제 이런 가공첨가제 많고 육식에도 인공합성된 사료를 먹인다면 식품첨가제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 분해가 되질 않습니다. 분해 안 된 것은 림프로 찌꺼기로 내보내는 거죠. 탈모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기름층이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머리카락이 부시시하다라고 하면 이거 지금 뭐 잘못하면 탈모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러면? 두피도 각질이 생깁니다. 우리 두피, 피부에 기름층이 벗겨지고 나면 이 수분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수분이 말라가면서 각질세포가 생기죠. 그걸 우리가 비듬이라고 하죠.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우리 몸에서는 자꾸 피지를 분비하려고 하고 결국 피지와 각질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 생기죠. 그게 어떤 경우는 땅콩을 맞기도 하고
두피에 숨을 쉬는 숨꿈을 막기도 하게 되면 두피에 열이 올라가게 됩니다. 모발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먹었던 유제품이나 먹었던 가공식품에서 찌꺼기 생기면 두피가 가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피부에 이제 습진이 생기게 되고 바깥에 상처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두피 자체가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세포들이 이제 혈액 공급이 되지를 않으니까 두피를 만졌을 때 좀 단단한 부분이 생긴다. 그럼 좀 더 심해졌다는 것이죠. 거기서 더 심해지는 것이 이제 모발에 굵기가 얇아진다는 걸 실제 느낄 겁니다. 빠지기도 하고 또 색깔도 변합니다. 검은색이 빠지면서 약간 갈색으로 바뀌거든요. 윤택이 없어지면서 모발이 얇아지는데 갈색이다. 그러면 이제 모발이 맛이 가고 있다. 그러면 림프를 이제 청소하는 방법, 운동을 통해서 땀을 내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까? 땀구멍으로 땀을 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피부에 림프오염이 심한 분들은 좀 움직이면 운동을 좀 한다. 따끔따끔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 우리 몸에서 압으로 찌꺼기를 내보내려 하는데 노폐물의 딱지가 딱 떨어지면서 이제 시원해지기 시작하거든요. 탈모 있는 분들도 그 운동을 하게 하면 여기가 따끔따끔한 느낌이 나게 되고 또 간지럽다라는 느낌도 나게 되는데 운동을 해서 머리털로 땀을 내게 되면 림프에 오염된 것이 배출되면서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 일반적으로 뭐 효과적인 운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림프는 지금 다 깨끗이 청소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영양분을 공급해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를 두피 쪽으로 잘 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달리는 겁니다. 머리털에 땀날 때까지 달리면 이제 전체 순환이 되는 거죠. 청소도 하면서 영양분도 청소도 하면서 영양 공급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위쪽으로 피를 좀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면 아무래도 좀 나을 수가 있겠죠. 다리부터 근육을 이용해서 점점 끌어올려줘서 두피까지 억지로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이 근육에 피를 좀 보내주면 이게 계속 엔진으로 피부나 이 뼈로나 계속 피 그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스펀지처럼 타고 다리 끝부터 머리털까지 쭉 위로 피를 올린다는 개념인데요. 이렇게 까치발을 들고 팔은 짓누르게 되면 그때 종아리를 한번 만져보세요. 그럼 종아리가 이 펌핑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 종아리는 뒤로 가는 피가 허벅지로 와야 됩니다. 이 허벅지와 복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리를 들고 팔을 누르게 되면 그럼 복근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 윗몸 일으키기를 앉아서 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게 되죠. 여기서부터 이 뒤까지 피가 어느 정도 차 있는 것을 스스로 좀 빵빵해졌다고 느껴질 때까지 계속 해줍니다. 케겔 운동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뒤로 제껴서 이렇게 엉덩이를 모아주는 역할을 해주면 엉덩이 근육과 등을 같이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모읍니다. 이렇게 저항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10초까지 해주고 또 반대로 또 당겨서 그러면 수축과 이완을 계속 펌핑을 해주면서 이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피가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목으로 갈 때는 누르면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힘을 주면 여기 흉쇄 유돌근에 근육이 단단해지고 수축되는 것을 느끼실 거고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하면 중안면부도 쓰고 하안면부도 쓰고 이렇게 해서 밀면 전두근도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얼굴로 피를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깍지를 끼고 그리고 어깨를 펴서 뒤로 제껴주면서 등을 펴주는 거죠. 측두근과 후두근 뒤쪽으로 보내주죠. 그러면 전두근, 측두근, 후두근 쪽으로 전체적으로 공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 마지막을 우리가 헤드뱅잉 아시죠? 머리 헤비메탈, 머리를 돌리는 그걸 해주면은 골고루 여기 있던 피들을 뿌려주는 거죠. 이건 근육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근육이 없으니까 여기 왔던 측두근과 전두근의 후두근의 근육을 뿌려주는 거죠. 이제 앉아서 하는 동작들은 사실 일어서서 다리를 이제 까치발을 한다든지 하체를 좀 풀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간단히 해결되겠네요. 각자 상황에 맞춰서 응용을 하면 됩니다. 제가 있는 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 FDA에서 이제 허가한 약품이 두 가지 아닙니까? 미녹시딜하고 피나스트라이드, 스테라이드. 그러면은 방금 하신 부분도 탈모 약품에서 이용되고 있는 방식입니까? 예, 맞습니다. 미녹시딜을 바른 쪽에 혈관이 이완되는 거죠. 혈관이 커지면서 혈류가
더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낭에서 이제 영양분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네. 오발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의약품이라는 거는 그 약을 안 먹으면 또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고 예. 나중에 약에 대한 부작용을 생각한다면 오랫동안 장기 복용을 하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우리 몸의 자연적인 어떤 혈류순환을 이용한다면은 이것은 지속 가능하게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부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탈모와 수면 부족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림프나 혈액순환과 좀 관계가 있습니까? 수면은 관련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예. 여러 가지 몸에서 일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중요한 것이 네. 찌꺼기를 정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청소하는 거죠. 청소. 두 번째가 우리 몸의 생산을 하는 겁니다. 생산. 그래서 생산을 하는 호르몬이 이제 성장 호르몬이기 때문에 밤에 나와야 되는데 네. 이 성장 호르몬은 찌꺼기에 있을 때는 잘 나오질 않습니다. 일단 림프를 깨끗하게 만들어줘야지 성장 호르몬이 재생을 하는 거죠. 림프의 정화를 시키는 것이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이 나온 시기에 잘 자야 되고 잘 자서 성장 호르몬이 모발의 재생을 돕도록 해야지 결국 탈모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를 깊은 잠을 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는 동안에 같은 맥락이라면 베개를 좀 낮게 베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는 동안 높은 베개를 베게 되면 그쪽 혈류순환이 가기가 어려워지니까 베개를 낮추게 되면 그 탈모가 있었던 부분들에 혈류가 좀 더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몸에도 좋고 또 머리카락의 두피순환에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저는 베개를 베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해야지 이게 좀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몇 달의 영향을 본다면 처음과 나중에 후를 봤었을 때 스스로 몸이 개운해진다는 걸 느끼실 것이고 스스로 나중에 땀구멍이 땀이 난다는 걸 느끼실 것이고 스스로 찌꺼기의 어떤 배출이 가려움이 없어지면서 좀 좋아지는 느낌을 나시기 때문에 원장님은 효과를 좀 보셨습니까? 저도 좀 모발이 약간 약했을 시기가 있었는데 네. 저도 미용실 다녀보면 모발이 많아졌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하시거든요. 이렇게 해온 지가 제가 한 5년이 됐습니다. 네. 주위에서도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이제 운동법도 얘기하셨는데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두 발로 걸으면 아무래도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머리로 피가 제일 늦게 갑니다. 동물은 네 발로 걷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머리로 가기가 좋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네 발 달린 동물에 시뮬레이션 해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식탁이 있다면 식탁 주위를 뱅뱅뱅뱅 네 발로 걸어본다든지 한 20바퀴만 해도 숨이 찹니다. 머리 감을 때 저녁에 감는 게 좋습니까? 아침에 감는 게 좋습니까? 모발에 찌꺼기들이 많으면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향이 났고 할 때 손가락으로 이 두피 마사지 해두듯이 전체적으로 긁어주게 되면 이게 이제 림프 마사지 효과를 줄 수 있으니까 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피 마사지를 많이 하고 수건으로도 닦을 때 굉장히 문지르면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빗질 같은 것도 림프 순환이나 배출에 좀 도움이 됩니까? 빗을 안쪽까지 두피를 긁어주면 오염이 된 거 풀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림프 마사지 역할을 해준다. 배출되기 쉽도록.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들의 가까운 지인분 중에는 한 50평생을 빗질을 하루에 100번씩 계속 하신 분이 70세 넘을 때까지 검은 머리를 유지하신 분을 봤습니다. 검은 머리? 예. 네. 모발도 굉장히 촘촘하고. 가공 탄수화물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뭘 먹어야 됩니까? 식물을 많이 먹는 것이 좋겠다. 식물은 미네랄도 많고 림프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적기 때문에 결국 채식을 하는 것이 두피도 좋고 얼굴 동안에도 좋고 우리 몸에도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공 탄수화물을 끊고 육류를 아쉽지만 좀 줄이고 그러면 사실은 뭐 탈모와 동안을 위한 방법은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과 같은 거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탈모에 대해서 새로우면서도 효과 좋은 해법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잘 실천하셔서 건강한 모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